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환자의 틀어진 몸의 구조를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 추나요법 시술 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요.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박수호 선생님과 함께 추나요법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닥에서는 추나요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풀어볼 텐데요. 퀴즈를 몇 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추나요법은 기원전에 쓰여진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치료법인 도인 안교에서 유래된 역사가 깊은 치료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나요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추나라는 명칭은 이제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 추나가 가진 뜻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밀고 당기다. 2번, 꼬집고 비틀다. 3번, 세게 밟다. 이 보기들이 갈수록 좀 과격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추나 치료 한 번이라도 받아봤거나 또 치료 과정을 보셨던 분들은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답 1번 밀고 당기다 맞나요? 네, 역시 김문정 아나운서의 실력 녹슬지 않았습니다. 답은 1번 밀고 당기다인데요. 추나요법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풀어보자면 밀다라는 뜻의 한자 추자와 당기다라는 뜻의 나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추나요법은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밀고 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 비틀어진 체형을 교정하는 수기치료법입니다. 손으로 밀고 당길 뿐인데 체형이 교정된다는 게 정말 듣고 또 들어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척추뼈 마디마디를 촉진하면서 질환의 원인이 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바로잡는 치료법입니다. 추나를 통해 질환의 원인 부위를 치료하게 되면 척추뼈가 바르게 되면서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고 긴장되었던 근육도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런 추나 치료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추나요법은 이것에 따라 단순, 복잡, 특수 등으로 나누어 시행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질환이 발생한 부위. 2번, 질환의 정도.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몸풀기였고 이제야 본격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순, 복잡, 특수. 아무래도 어떤 부위를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법이나 과정이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 않을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1번, 질환이 발생한 부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답은 2번, 질환의 정도입니다. 물론 1번도 꼭 틀린 말은 아닌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 추나는 한두 부위 정도의 근육과 근막 또는 관절 주위를 가동하는 치료로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기법입니다. 복잡 추나는 빠른 속도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어서는 교정을 통해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치료 시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나는 정도의 교정 기술이 첨가된 기법이라 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탈구된 관절을 다시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특수 추나와 두개골의 뒤틀림을 치료하는 두개 청골 치료, 그리고 내장기를 직접 손으로 치료하여 밸런스를 맞추는 내장기 추나 치료 등이 있습니다. 네, 이 뚝 소리가 나는 교정 기술이 첨가된 기법이 복잡 추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도중에 뼈에서 나는 소리가 크고 또 많이 날수록 좋은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뼈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에서 나잖아요. 뼈 소리가 난다고 해서 교정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뼈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교정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서도 유독 우두둑하고 뼈 소리가 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복잡 추나의 주요 기법인 고속 저진폭 기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절음이 날 수 있지만 이런 소리의 유무가
치료 효과에 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험만 놓고 봐도 강한 치료보다는 부드러운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네, 뼈의 소리는 치료 효과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 잘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제가 추나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두개골의 뒤틀림을 치료하는 두개청골 치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두개청골 치료는 머리와 어디를 주로 치료하는 것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척추, 2번 목, 3번 엉치뼈. 아, 정말 다 중요한 부위라서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느낌대로 머리와 척추가 아닐까 싶어서 1번 척추 선택하겠습니다. 땡! 답은 3번 엉치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청골 또는 성골이라고 하는데요. 뇌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뇌수막이 척추를 따라 이어져 꼬리뼈에 꼬리뼈 위의 청골에 이르기 때문에 머리뼈부터 골반에 이르는 척추 골격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왜곡이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두개 청골 치료의 주된 원리입니다. 네, 척추 골격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왜곡이 질환을 일으킨다 이런 말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환자들은 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나요? 네, 원인 불명의 두통이나 이명, 어지럼증 등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특히 척추를 따라 교감신경절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 문제 등의 자율신경계 질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여러 난치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치질환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전에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는데 손에서 땀이 많이 나서 이 다한증으로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 해주신 적 있잖아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스스로 느끼는 분명한 증상들이 있지만 병원에서의 진단검사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자율신경 기능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다한증으로 고생했던 그 환자분이 이런 경우에 속했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 그리고 신경이 빠져나오는 척추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경의 기능적인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신경 준화는 척추뼈 등의 인체 구조물을 손으로 치료하여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추나요법을 오래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중증도가 낮은 경우는 6회에서 8회, 그보다 조금 좋지 않는 상황이라면 12회에서 15회, 그리고 중증도가 높은 경우는 20회 이상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나요법만을 믿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거나 몸을 무리해서 사용하면 치료 효과는 당연히 떨어진다는 건데요. 충분한 상담을 통한 적정한 치료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엔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연간 받을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연간 몇 회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1번 10회, 2번 20회, 3번 30번. 아, 이거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2번 20회 선택하겠습니다. 답은 2번 맞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었는데요. 단순 복잡 추나요법을 받는 경우 환자는 치료비용의 50%만 부담을 하고요.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외의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이 80%를 부담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보험 적용은 연간 20회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장기를 치료하는 내장기 추나 치료나 두개골의 비틀림을 치료하는 두개청골 치료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 특수 추나 치료 가운데 두개청골 치료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질환들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두개골과 청골의 비틀림을 치료하는 추나 치료법인데요. 머리 부위에서 생길 수 있는 3차 신경통, 두통, 혀의 통증, 이명, 어지럼증 등 여러 질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는 턱관절 통증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이 아프다면 당연히 먼저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고요.
치과 치료를 받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턱관절에 관절면이 존재하는 측두골의 뒤틀림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두개 청골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치과와 협업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치과에 CT 검사 등 진단 영상 검사를 의뢰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과 치과가 협업한다니 정말 새롭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 줄어들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도 참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특히나 이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거북목 증상 보이는 아이들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특히 보기만 해도 문제가 있는 거북목은요. 단순한 자세 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목과 어깨 통증, 눈의 피로와 집중력 저하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실내 생활이 부쩍 늘어난 요즘 거북목 증상으로 내원하는 초등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더불어 추나요법을 통해 교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토닥터토닥 오늘은 박수호 선생님과 함께 추나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